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나가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나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정성스럽게 정독하면서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읽어내려가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석연찮은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도대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가 모였습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같은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불이 임하지 않고 한쪽에는 불이 임했습니다. 어느 쪽에 임했느냐? 정성을 기울이고 옷을 찢으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 제사를 올렸던 그 제단에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이 외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현장에 불이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대상 때문입니다. 저들은 850명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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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때에 그곳에 불이 내린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입을 엽니까? 만군의 주 뭐요?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정상적인 기도의 대상을 찾아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기도의 대상으로 여호와를 찾는지 여호와를 부르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 석연찮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지요. 하지만 두 번째 기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3절은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분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기도라고 했지만 기도의 내용이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때입니다. 여러분, 1장 11절은 언제 드린 기도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받기 전에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장 1절 이하의 이 기도는 언제 드린 기도일 것 같아요? 젖된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한나가 드린 기도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5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일곱을 낳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을 낳았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한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일곱을 낳았답니다. 세상에 한 달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아이를 낳는 제조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까? 이 한나가 언제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 10절 이하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잠깐 넘겨보십시오. 2장 21절에 보시면 한나가 아이들을 더 낳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도대체 언제 했느냐? 때가 석연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은 첫째 기도의 대상, 둘째 기도의 내용, 셋째 기도의 때가 불분명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단순한 기도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그 중요한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하여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한나가 어떤 한순간,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이제 젖을 뗀 후에 한 3살쯤 됐다고 봤죠.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당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없었으니까 실로에 올라갔을 거예요.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 내용은 지난 긴 세월 동안 한나의 일생을 놓고 그가 달려오는 여러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했으며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녀들을 6명이나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한나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마무리할 때쯤 되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또 기록했다고 보는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발자취,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그 어머니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한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요약하여 지금 이 본문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본문은 한나가 일생을 놓고 자신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문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나가 자신의 생애, 더 나아가 이 사도들이 후대에 만든 이 내용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신앙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해 나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나의 신앙을 총결집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한나신경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한나의 한나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런저런 기도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들은 내가 그냥 포기한 그런 내용들도 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서 어느 날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한나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들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나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는 아들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 하나 낳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울고 부르짖었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마치 사라처럼, 마치 라헬처럼, 마치 나오미처럼 그가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들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앞뒤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여러분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가서 먹고 뭐요? 얼굴에 다시는 뭐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애기 낳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자기 몸에 어떤 이 이상한 징후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징조가 그에게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어도 좋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기쁨은 외양간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밭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소출이 풍성해서도 아닙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하박국의 즐거움은 여호와 그분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따돌림을 받는 그런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그가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그에게 소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수많은 양떼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임금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나가 그때 이 노래를 알았더라면 한나는 분명히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리.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야말로 그야말로 고백을 뛰어넘어 한나의 신경이다, 한나가 만든 신경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나의 신경이라고 붙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이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떠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 속에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수업하기 위하여 1975년도에 제가 신학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에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아주 귀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무릎을 꿇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죠. 영문도 없이. 무릎을 꿇으니까 이분이 자신의 성경책을 제 앞에 탁 펴는데 펴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게. 영문도 모르게 저는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옥전도사, 자네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말이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셔. 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는 그분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엎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는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이 아름다운 고백, 기도를 뛰어넘어 한나의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이 고백을 도대체 누구 앞에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것 같습니까? 아,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그는 당시 성막,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 나아갔던 것 같고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올려서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용사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이 고백을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들 앞에 입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었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